그리고 우리 학교하고 어떤 인연이 있으세요? 우리 교장 선생님이 우리 친구예요. 아, 교장 선생님. 우리 저 농현 교장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? 훌륭하죠. 훌륭하시다. 어떤 면에서 훌륭하신가요? 저는 잘 몰라요. 우리 신랑 친구라. 아, 자, 우리 친구 되시는 분이. 우리 박기훈 교장 선생님은 어떤 면에서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학교 다닐 때부터 좀 이렇게 불의를 보고 뭐 참는 아 불의에 네 뭐 어떤 낙강서 뭐 하여튼 뭐 책임감이 있는 애였죠. 아, 정의의 사도셨습니까? 주관이 있고 예 좋단 말을 이루는 그런 신부였습니다. 아, 그러시군요. 아, 그런 나름대로의 뚝심이 있기 때문에 학교를 유지한 게 아닐까. 아, 그렇죠. 예. 아, 그림이 좋습니다. 드디어 이제 흥이 달라오르고요. 중앙 무대에서도 아, 우리 화천기록학교 출신들의 그 학생들이 아, 흥겨운 무대를 끌어가고 있습니다. 가수분이 네. 어, 뭐 음악 소리가 대단한데 네. 어떤 분이신가요? 그 옛날에 그 서울대 외알이라고요. 예. 그 거기 노래 동아리. 네, 외알이었습니다. 아. 그 예전에 87년 뭐 민주항쟁 할 때 그 아. 유명한 가수예요. 아 그래요? 네. 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윤선애. 윤선애. 네, 저, 아. 저의 친구예요. 고등학교 아. 친구. 여기 프로시군요. 네, 아, 그럼요. 어허, 어쩐지. 노래가 예사롭지 않다고 했는데, 80년대 민주항쟁을 했던 그 현장에서 노래를 불렀던 가수라고 합니다. 예. 이렇게 화천 현장 기능학교 10주년을 맞은 음악회에서 이 노래를 듣는다는 게 더욱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지금 방금 요 되면 이제 날라리 태평소 부르주라고 합니다. 아
Thank you.